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가요? 외국의 실버 세대들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세계일주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혼자 되신 60대 인도 여성 동료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데 해외 크루즈 여행을 가서 어떻게 하면 싱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사람들 많은 데서 돌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연애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싱글 남자 방 근처에 가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실 것에 대비해서 크루즈 시설에 대해서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acilities 또는 Faciliti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 가서도 운동은 꼭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운동하는 곳을 헬스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gym이라고 합니다. 또는 gy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헬스는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헬스, health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health의 뜻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의 정확한 표현, gym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 가면 또 이렇게 예쁜 수영복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수영장,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wimming pool이라고 합니다. 또는 swimming poo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안에 미용실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미용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air shop 또는 hair shop 이라고 합니다. hair, 머리카락입니다. shop, 가게입니다. 머리카락을 다루는 가게, hair shop 또는 미용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때 사우나에 가셔야 되잖아요. 사우나는 영어로 sauna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우나 갔다 와서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테니스장에 가시잖아요. 크루즈에도 테니스장이 있다고 합니다. 테니스장은 tennis court 또는 테니스 코트 라고 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안에서의 방은 cabin이라고 부릅니다. 크루즈 안에는 또 술집도 있다고 해요. 술집은 bars 또는 bars라고 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안에는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식당은 영어로 restaurants라고 합니다. 또는 레스토랑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는 buffet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배멀미를 해서 못 가니까 혹시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게 되면 어땠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배멀미는 영어로 seasick 또는 seasick이라고 합니다. sea, 바다라는 뜻이고요. sick, 아픈 상태를 나타냅니다. 합쳐서 바다에서 아픈 것, 배멀미를 한다는 뜻이죠. seasick 또는 seasick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